많이 부끄러우셔서 간대성 올라가기를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저희가 아래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잡아주시면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녹내장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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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지만 녹내장의 진단을 받으신 분은 약을 드시고 그 상태를 유지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수술로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요. 여기 이 어머님은 한 10년 전쯤에 녹내장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른쪽 눈을 가리면 왼쪽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치유성회, 저희 지방치유성회에 이렇게 가셔서 사랑하는 교회 지방치유성회에 가셨을 때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눈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한 2, 3년 전인데요. 그 이후에 점점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셨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오른쪽 눈을 가리고 글자를 읽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명의 상태에서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의 상태에서 이제는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주님의 녹내장을 고치시고 실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녹내장이신 분들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으세요. 녹내장 치유 될지어다. 세력이 회복될지어다. 눈의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글자를 읽게 될지어다. 백내장도 치유될지어다. 눈의 치유의 기름부음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